사람이 물리면 일곱 걸음을 가기도 전에 죽는다고 해서 7보사 7.4.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7.4 무시무시한 독사.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는 크게 살무사 속과 코브라 속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에 사는 독사의 종류는 뱀과인 유혈먹이와 코브라과인 바다뱀. 나머지는 다 살무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사의 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과 신체 조직을 파괴시키는 용혈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뱀의 독은 사냥을 위해 사용되거나 먹이에 단백질을 녹여서 소화를 이용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종류는 살무사, 까치살무사, 쇠살무사와 유혈먹이, 바다뱀 등이 있습니다. 7.4 까치살무사, 뱀목살무사과의 까치살무사 7.4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주로 능선 같은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행선 종으로 태백산맥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까치 살무사는 몸에 까치와 같은 검은색 무늬가 있어 까치 살무사라고 부르는데요. 머리에 점이 7개가 있다고 7.4라고도 불리고 물리게 될 경우 7걸음을 가기도 전에 죽는다고 해서 7보사라고도 불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7.4 까치 살무사 애몸의 길이는 50cm 정도입니다. 다른 살무사들에 비해서 몸통의 둘레가 굵은 편이고 꼬리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등 쪽은 황색의 바탕에 흑색과 암갈색의 줄무늬가 있고 배 쪽은 대리석 같은 무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독을 품은 뱀나고도 하는데 신경독과 혈액독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덩치가 큰 만큼 독의 양도 많기 때문에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하네요.